그 경험에서 배우는 콜드 컨택에 대해서 우리 김민정 다이아몬드 팀장님께서 좋은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늘 저희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시스템에 늘 저희들이 함께해야 한다는 걸 저희들 잘 알고 있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항상 카톡방에서 좋은 글과 동영상을 올려주면서 열심히 사업하고 계시는 김민정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타이틀이 너무 거창하게 나와가지고 오늘 저기 그 쉐어할 내용보다도 타이틀이 너무 거창한데요. 제가 그 콜드 컨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부장님이 그 콜드 컨택하는 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나누어 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했고 그냥 제 경험만 오늘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벌써 비즈니스가 6년 됐어요. 근데 콜드 컨택을 뭐 중간에도 뭐한 번씩 트라이를 했지만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뭐한 일주일 하고 안 하고 일주일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올해 2020년 들어서서 이제 파트너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트너들에게 모범을 보이고자 하는 그큰 마음에 이제 저희 그룹에 이제 제가 어그제 만약에 이렇게 파워라인이 있으면 가장 밑에 있는 파트너님하고 같이 이제 혼자는 도저히 아직 못하겠고 그 파트너님이랑 같이 한번 이제 해보자고 마음을 맞춰서 2020년 1월부터 이제 콜드 컨택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혼자 나가는 것보다는 둘이가 가면은 이제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인맥을 중심으로 그분이 아시는 분 가게를 먼저 이제 시작을 해서 뭐 일주일에 하루 동안 이제 그분의 인맥이 있는 가게들을 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상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밝고 당당하고 경쾌하게 그분에게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이렇게 특별하게 나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상냥하게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외국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콜드 컨택은 한국 분들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분들한테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분들에게 소개를 받아서 처음에는 뭐 가게가 하나 뭐세 개, 네개 정도 됐으면 그 가게에서 이제 동네 분들은 막 20년, 30년 그 동네에서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그 동네를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저희랑 이제 좀 친해지면 막 소개를 해줘요. 저길 건너에 어디로 가면은 내가 아는 뭐 세탁소가 있는데 거기도 한번 가봐. 거기도 부부가 되게 사람 좋으셔. 그래요. 그러면은 알겠다고 그렇게 해서 가서 저기 네일 가게 사장님이 소개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 그래서 소개받고 왔어요. 그러면은 또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또 거기 가가지고 제품 또 소개해드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콜드 컨택을 시작을 했는데 요번에 이제 3월 달에 팬데믹이 왔잖아요. 그래서 한두달 반, 한석달 정도를 정말 열심히 해서 그 소비자를 많이 늘렸었어요. 근데 이제 팬데믹이 와가지고 이제 더 이상 방문을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못할것 같은 느낌이 오는 마지막 날에 인사를 다 드렸어요. 아무래도 사정이 이렇게 있어서 당분간은 못올것 같다. 이제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정말로 한 3개월 못 갔죠. 두달반 정도. 그리고 이제 6월 말, 7월 초에 뉴욕이 이제 이게 풀렸을 때 저랑 같이 이제 하시던 분이 지금 사정상 저랑 같이 이제 콜드 컨택 갈수 없게 돼서 그럼 어떡하지? 근데 이미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인맥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마땅히 저랑 같이 갈 사람은 없고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혼자서 콜드 컨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팬데믹 그 풀리고 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딱 갔을 때 이분 사장님들이 가게를 이제
준비하려고 시작하던 단계여서 가게를 열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나타나니까 굉장히 놀래하시고 굉장히 어떻게 왔냐 이런 식으로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어뭐 보고 싶어서 왔어요부터 해서 또 제가 또 이렇게 사장님들을 이렇게 친분 관계를 잘 유지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 혼자서라도 이거를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하루에 콜드 컨택으로 가는 가게가 지금 현재 한그 제가 항상 목요일 날그 가는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가 한 17군데가 돼요. 그러면 그 거기를 이렇게 오래 많은 시간을 쓰지는 못해요. 근데 어떤 날은 사장님들이 막 점심을 먹고 가라고 막 붙들으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친분이 된 거죠. 그러면은 뭐 시간이 이렇게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시간 썼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는 정말 빨리 나와야 한다는. 그래서 그 콜드 컨택 가는 날은 내가 이렇게 북에다가 이렇게 그날의 스케줄과 경로랑 이런 걸 써놓고 그대로 이렇게 움직여야지 시간에 착오가 없이 그거를 할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콜드 컨택으로 손님들을 많이 이제 만나고 있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혼자서 할때 제가 지금 뭐 17군데 가고 있지만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저를 반겨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는 가면 뭐 바쁜데 왜또 왔어 이런 눈빛도 있고요. 또뭐 어떤 데는 그냥 이렇게 쳐다도 안 보는 날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마음으로 굉장히 좀 괴로운 날이 있어요. 오늘은 이상하게 아무 데서도 나를 반겨주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드는 날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그만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루 나와서 내가 뭐 50불어치, 100불어치 타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좌절이 있는 날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스폰서님이랑 상담하고 하면 이거는 신뢰를 만드는 일이니까 그래도 꾸준히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래, 다음 주는 괜찮겠지.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또 가게 되면 정말 그 마법과 같이 그 다음 주는 또 좋아해 주세요. 그래서 생각에 그때는 그분의 기분과 뭐 가게의 상황과 뭐 모든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그럴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러잖아요. 저희는 네트워크를 하는 거고 방판을 하는 일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은 저희가 이 소비자를 만드는 거의 시작은 제품을 소개를 하는 거고, 소개를 하면은 처음에는 방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소개를 해서 제품을 전달을 하고, 그 전달한 소비자들이, 스스로 이제 제품이 늘어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제품이 이렇게 쓰고 있으면은 그 소비자들을 뭐 스스로 멤버를 만든 다음에, 스스로 뭐 이제 쓸수 있는 소비자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소비자들이 오토 소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바로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중간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소개를 했고 그다음에 방판을 해서 나를 통해서 제품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멤버가 되고 스스로 오더하고 오토 소비자가 될 때까지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목표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이제 가게에 이제 콜드 컨택으로 만나신 분들은 저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뭐 저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약간 이게 그 사람들이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저를 반겨주시고 정말 갈 때마다 딸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오토 소비자로 갈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뭐 제품 한두 개는 사주는데 끝까지 막 저를 좀 무시하고 이렇게 좀어
그 기분을 좀안 좋게 하고, 이런 분들은 제가 뭐 6개월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나의 진심을 몰라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조금씩 제가 이제 정리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을 오토 소비자까지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뭐, 거진 전화번호는 다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이렇게 매주 가던 거를 그분도 부담스럽지 않게 뭐 2주, 뭐 제가 이번 주는 못 가고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거는 저는 나름대로 정리의 단계인데 그분들은 그걸 모르죠. 그냥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한테 계속 그 주변의 소비자를 또 알아내요. 그러니까 새로운 소비자를 또 계속 늘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콜드 컨택으로 몇명 했다가 계속 그 사람들만 하면 저도 그렇고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뭐 제품이나 뭐할 얘기나 이런 것도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많지는 않더라도 뭐 계속 물어봐요. 저 소개해 주실 분 있으세요? 뭐 우리 제품 뭐 쓸만한 분들 있으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전화번호를 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뭐 만날 건데 물어보고 알려줄게. 뭐 이러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콜드 컨택으로 이제 소비자를 늘려가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저도 이제 5년, 6년이 벌써 됐는데 제 인맥으로는 더 이상 소비자를 늘릴 수가 없어. 근데 파트너는 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생각하는 말이 스폰서가 게으르면 파트너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파트너를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제가 더 열심히 소비자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한번 같이 도와서 팀워크로 잘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저한테도 굉장한 챌린지지만 이게 사람이 하고자 하면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결과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시작을 해보시면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정도면 됐나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늘 결과가 아주 좋으면은 그 뒷바탕에는 아주 그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팀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이 풍부하고 경험이 풍부한 거는, 저희들이 그만큼, 팀장님께서 아마 콜드 컨택을 열심히 하고 진짜 많은 시간을 거기에 소비를 했다는 게 아주 확실히 드러나는 이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